One quality about Han Seok-kyu, which other stars talk about, is that he's a master of acting and an actor who other actors love. Han Seok-kyu 선배님과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예, 엊그제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선배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선배님하고는 정말 큰 인연인 것 같아요. 전생에 무슨 사이가 있던 것 같이. 대원이랑 한 7년 됐나? 우리 나이 처음에? 한 7년 됐어요. 아이, 저 뭐 대선배님하고 영광이었고요. 그 7년 동안 저는 배우 선배로서도 물론이지만 사실 인생 선배로 보는 시각이었다면은,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면, 또 배우로서 작품을 임하는 선배님 모습도 보면서 배우고 느낀 점도 많고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저희 사실 영화 보면 이제 불판으로 만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삼겹살 불판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감이 안 나는 거예요. 리얼감이. 그래서 한석규 선배님께서 직접 갑자기 야, 불판 갖고 와. 진짜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새 불판으로 갖고 오셨는데, 와, 그게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이 불판이 제 눈앞을 지나갈 때 이 공포라는 게 존재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배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안 때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도 그러셨어. 나한테도 그러셨어. 그리고 티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공포,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편안하게 오히려 야, 괜찮아 재윤아, 편안하게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들과 저희 배우분들과 촬영을 하면 제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배우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호흡이나 뭐 이런 같이 촬영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좌불안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Another quality which other stars mention when they talk about Han Seok-kyu is that he's the icebreaker with a positive attitude. 드라마 촬영하면서 의외로 선배님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세요. 저희 촬영장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촬영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가 되셨다라는 이렇게 신호를 하세요. 아이가 이러면서, 그게 저희 선배님 계실 때도 저희가 너무 재밌고, 또 선배님 안 계실 때도 저희들끼리 그거를 하면서 굉장한 활력소가 돼요. 그래서 이 촬영장에 선배님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냐가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데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셔서 항상 재밌어요. 정말 우리가 배우들이 꿈꾸는, 배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촬영 현장이에요. 한석규라는 배우 하면 기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신뢰감을 주고, 그쵸, 중후하고 젠틀하고 지적인 이미지, 이걸 뭐 완전히 뒤집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배우의 얼굴 이면에 있는 에너지를 한번 끄집어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석규의 어떤 다른 면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배우 입장에서는 또 아주 쉽지 않은 도전이고 모험이었을 텐데 감독 입장에서는 200%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ctor Han Seok-kyu is now in his mid-50s and he confidently said an actor's career begins to take flight when he's in his 40s. He said he wants to be known as an actor for a long time, and we will look forward to veteran actor Han Seok-kyu's future productions.